공부합시다. 이항 정리라는 건요, 말 그대로 항 두 개짜리 식에 대한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식 알잖아, 이 식. 얘를 전개하면은 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해 볼게요. 그럼 얘를 전개해 보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죠? 한 번만 더할게, 하나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해 보면 얘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또 뭐지?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지? 그래갖고 얘를 세제곱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외운 상태잖아. 고1 때 수학을 배웠으면은 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 이거는 어떻게 생겼을까도 알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거 맞죠? 됐죠? 응?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 거고, 항의 개수는 두 개, 2차 식일 때 세 개, 3차 식일 때 네 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표현하자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항의 개수. E, H, 2개라고 쓸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두 개수 중보로 이용해서 두 개를 뽑는다. 이거 항의 개수 몇 개라고 할 수 있겠어? E, H, 3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항의 개수 기억이 나죠? 이거 항의 개수 몇 개겠어요? 서로 다른 A, B 두 개에서 중보로 이용해서 몇 개 뽑는다? N개 뽑는다가 항의 개수예요. 여기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알았어요. 항의 개수는 알았고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요, 이 1차식, 2차식, 3차식, N차식까지 가는 거니까 차수는 어떻게 될까를 따져봤더니만, 자, A가 몇 번 뽑혀? 두 번, 2차. A가 한 번 뽑히면 B가 한 번 뽑혀서 차수 2차를 무조건 만들어줘요. 그쵸? 그리고 B가 두 번 뽑혀서 2차까지 완벽하게 맞춰줘. 다시 한번 확인. 이거 3차식이거든요? 근데 A가 세 번 뽑히면은 문제없어, 3차니까. 근데 A가 두 번 뽑히면 아직 3차가 안 되거든? 그래서 B가 한 번 뽑혀서 도와줘요. 그리고 A가 한 번 뽑히면 B가 두 번 뽑혀서 도와주고 B가 세 번 뽑히고 이렇게 됩니다. 즉 A가 세 번 다 뽑히고 A가 두 번, B가 한 번, A가 한 번, B가 두 번, A가 빵 번, B가 세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차수를 이제 알게 되거든? 차수를 한번 확인하면서 해볼까? A가 맨 처음에 몇 번 뽑히겠어? N번 뽑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차수가 떨어져요. A가 N-1번 뽑히면 B가 몇 번 뽑혀서 도와줘? 한 번. 차수 N차를 만든다는 거야. A가 N-2가 돼요. B 몇 번 뽑혀요? 두 번 뽑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B가 몇 번 뽑히겠습니까? N번 뽑혀요. 이렇게 되는 게 차수까지 끝입니다. 이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이 H N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개수예요. 개수. 1, 1. 1, 2, 1. 1, 3, 3, 1. 이 개수들이거든? 이 개수들은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한 개고, A, B가 두 개였다는 거잖아.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얘 원래 전개하면, A제곱, AB, BA, B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동유항 처리해서, EAB 된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갖고 AB와 BA를 동유항 처리해서 두 개 이렇게 된 거라고. 얘 같은 경우는 왜 3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거거든? AAB, ABA, BAA 얘네들을 동유항 처리해서 세 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ABB, BAB, 밥, 그 다음 뭐야? 빠! 이렇게 될 거라고. 땅땅땅 세 개 이렇게 된다고. 얘는 필요 없어. 그냥 AAA야. 그냥. 얘는 뭐야? B, B, B라고. 납득하세요? 그러면 이 개수 3은 어떻게 의미하는 거냐면은
AAP를 나열했네라고 생각해도 돼. 맞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 AAP를 나열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3팩을 2팩으로 나눴네라고 쓸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세 가지 해가지고 3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납득해? 괜찮죠? 아니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BBB를 나열했네 라고 생각한다면 3팩토리아를 어머 세 개 다 똑같네 취소 취소 라고 해갖고 한 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얘는 A 몇 개와 N-1개와 B 몇 개 한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은 전체 N팩토리아를 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게 N-1개였으니까 N-1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래도 돼, 개수를. 이게 개수가 나와. 선생님 왜 팩토리얼로 설명해요? 학교에선 컴비네이션으로 하던데요. 항이 3개짜리는 팩토리얼로 하니까. 항이 가끔씩 3개짜리도 나오기도 하거든. 어?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개짜리 이것도 좀 알아둬야 돼, 이 내용도. 그럼 방금 전에 컴비네이션이라고 하셨잖아요. 컴비네이션은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하면은 전체 몇 자리가 있어? 3자리가 있죠. 근데 A자리를 뽑던가 B자리를 뽑던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신기하게 B자리를 뽑습니다. 아셨죠? 이건 여러분들 그 전 세계적으로 B의 자리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거든 이항 정리는. 그러니까 B의 자리로 가는 게 맞아. 반항심이 있잖아. 그럼 A로 다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내가 그래 봤거든. 난 A로만 풀었거든. 계속 해설지랑 다르게. 답 똑같았었어. 확인해 봐. 알았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체 3자리 중에서 B의 자리 한 자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체 세 자리가 있는데 B자리를 하나 뽑아볼게. 3 콤비네이션 1로. 그럼 여기 B가 뽑히잖아. 그럼 나머지 A가 꽝꽝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런 가짓수가 B가 들어갈 때 B가 들어갈 때 B가 들어갈 때 세 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예로 설명해 줄게. 얘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은 전체 세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 있어? 두 자리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두 개 골라봐. 여기랑 여기 고르잖아? 그럼 B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남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누가 와서 확 들어가는 거냐면 A가 뿅 들어가. 밥! 이러면서. 지금 얘를 말한 거야 내가. 괜찮아? 그래갖고 이거의 개수를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전체 몇 자리 있었겠어? N차식이니까 N자리가 있을 거거든? 거기에 B자리는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개수는 N 컴비네이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봐볼게. 여긴 B의 자리가 없어. A가 N개고 B는 없다고. 그래서 N 컴비네이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B의 자리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N 컴비네이션 2라고 하면 되고요.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B의 자리는 N개니까 N 컴비네이션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 땡땡땡 무리다 야야씨 이 땡땡땡조차 간략하게 쓰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기호를 창 안에 냈잖아. 그게 뭐예요?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그래서 얘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볼게. 시그마 R은 0부터 K는 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R을 써. R은 0부터 N까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N 컴비네이션 0 N 컴비네이션 1, N 컴비네이션 2, N 컴비네이션 N, 즉 0부터 N까지 너가 0, 1, 2, N까지 변했잖아. 그래서 여기 N 컴비네이션 R 이렇게 쓰면 되고요. A는 그대로 있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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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있는 거니까 A 쓰시면 되고 B도 그대로 있어. 안 보이는데 이러지 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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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하시면 돼.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있는데 B가 주인공이라고. A가 주인공이 아니고 B가 0개 있어요. B의 0제곱 1. 여기 B 0제곱이 있다고 생각해. B가 1개 있어요. B가 2개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B는 R개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고 똑같이 A는 N-R개 있어요 하면은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둘이 더하면 N개. 됐어? 그럼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이해하면은 이제 이항 정리 끝나. 이렇게 쓰는구나. 중요한 키포인트는 키포인트라고 하기도 그렇죠. 해설지와 교과서 싹 다 B를 주인공으로 돌아가고 0부터 시작한다는 것과
까먹지 말고 우리의 머릿속은 내재적으로 1부터 시작하는 게 박혀 있어서 0 빼도 뭐 맞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0부터야 0부터. 그리고 이 박스 친 네모 부분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이항계수 이항정리의 일반항. 어떻게 된다고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은요. 죽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A 플러스 B의 N제곱은요. 시그마! R은 0부터 시작해갖고 N까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N제곱 컨비네이션 R. N제곱 컨비네이션 R. N제곱 컨비네이션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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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제곱. 이게 5제곱이면 5제곱, 10제곱이면 10제곱, 100제곱이면 100제곱. N제곱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쓰시면 되고 A 그대로 쓰고 B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쓰시고요. 항상 뒤에 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 뺀 거 여기다 써주시면 돼. 이거 쓰는 연습만 좀만 해두면 돼. 그럼 이항 정리 끝났어요. 바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 문제로 연습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3-1번입니다. 이걸 전개하여라 이랬는데 이항정리식을 외우느니 차라리 전개하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연습하는 차원에서 알았죠. 설마 이거 진짜 이항정리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이게 40제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는 이제 한번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4까지 N제곱 컨비네이션 R N제곱 컨비네이션 R, 4제곱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앞덩어리, 뒷덩어리, 뒷덩어리, 앞덩어리 가져올 때 부호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앞덩어리 플러스 X, 뒷덩어리 플러스 2Y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운데 곱하기 돼 있는 거고 뒤에가 주인공이라고 R 그대로 올리시고 4에서 R 뺀 거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4에서 R 뺀 거, 4에서 R 뺀 거, 4에서 R 뺀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이러면 전개식 끝이야. 대입까지 해야 되겠지. 전개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전개해볼게. R은 0을 대입하면 4 컨비네이션 0 곱하기 X에 0 대입했으니까 4제곱 0 대입했으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 생략 더하기 4 컨비네이션 1 R에다 1 대입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X에 3제곱 2Y에 1제곱 더하기 4 컨비네이션 2 와 이것도 꽤 많다.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에 제곱 2y의 제곱 더하기 4 컨비네이션 3 x의 1제곱 2y의 3제곱이라고 될 거고 마지막 4 대입하면 4 컨비네이션 4의 x의 0제곱이니까 1이고 2y가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아래다 0, 1, 2, 3, 4 대입한 거야. 0, 1, 2, 3, 4 계산 1 x 4제곱 계산 4이 8 x 3제곱 y 1제곱 6 4 24 x제곱 y제곱 더하기 4 8 32 x의 1제곱 y의 3제곱 1 16 16 y 4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이게 끝이야. 괜찮죠? 여러분 파란색 네모친 박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반항을 얘는 다 싸그리 다 전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제곱 컨비네이션 R A, B B에다가 R 올리시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지수 잘 적고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이항정리 때 그 받았던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2네 2. 자, 해볼게. 이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천만다행이죠. 전개식을 싹 다 적어라 이것들아 이게 이 문제가 아니야. 전개식을 싹 다 적어라 이 문제가 아니고
어? 박스친 네모 너 적을 줄 아니? 라는 거예요. 박스친 네모 아까 전에. 그게 뭐였냐면 여기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가 있었잖아.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 우선 이거부터 적어봐. 할 줄 아나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N제곱 컴비네이션 R. N제곱 6제곱 컴비네이션 R. 앞에 거 뒷덩어리 여기 올려. R제곱 슥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600이 R. 이거 쓸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보다 정리 더 잘하잖아. 지수 법칙 띠링띠링 하면은 6 컴비네이션 R에 X에 12-2R제곱 곱하기 2에 R제곱이야. 그럼 정리를 하고 가도 되고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잘 봐. 문제에서 X6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6제곱이 나오면 R에 뭘 넣을까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꼭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냥 보고 R은 한 3 정도 넣으면 참 이쁜 숫자일 것 같은데 이 정도는 3, 되잖아. 그죠? 그 R에다 3을 넣어. R에다 3을 넣으면은 6 컴비네이션 3. 3을 넣으면은 X의 6제곱 2의 3제곱 얘도 데리고 가야지 개수다. 이것만 데리고 오면 망한다. 그죠? 그래갖고 이거 계산하면 6, 5, 4를 3, 1로 나눈 거니까 20 X의 6제곱 곱하기 8 2 160 이걸 개수라고 하니까 개수는 160입니다. 해갖고 A 구한 거야. 이게 A래. 너무 쉽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빨리 계산하면 돼, B. 지금이야! 빨리 계산해. B는 240. 아래다가 몇 넣으면 되니? 4 넣으면 되니? 4 대입.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5번. 3-3번 풀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아이고, 이것도 조져있다. 큰일 날 뻔했다. 다 조져있어. 3-3번을 풀기 전에 내가 한번 그 아무거나 지원해서 해볼까? 잠깐 이것 좀 연습을 해볼게. 애들이 좀 잘 못하던데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x-2y의 5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x3제곱 노노노노노 x제곱 y3제곱 이거의 개수를 구해달래. 빠르게 해볼게. 이거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지수법칙이 약간 들어가는 그냥 계산법이거든. 해보겠습니다. n제곱 컴비네이션 r, o제곱 컴비네이션 r,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마이너스까지 그대로 들고 온 상태에서 여기다 r 올리시고 여기서 o 빼기 r 여기다가 쓸 줄만 알면 이거 게임 끝난 거야. 이제 계산만 잘하면 무조건 풀리거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 여기다 r을 뭐 넣어야 될까라고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천재니까 r에 3 넣어야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됐지? 그래갖고 r에 3을 대입해. 그럼 R에 3을 대입할 때 3을 대입할 때 대입하고 나면 계산이 잘 되거든. 근데 이 문제가 대입하지 않고 계산해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어 가끔씩. 그럴 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3을 대입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럼 5 컴비네이션 R이라고 쓰고 X에 5-R제곱이라고 쓰고 이거 쓸 때 있죠. 이거 그냥 마이너스 2 R제곱이라고 쓰고 Y에 R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따로따로 괜찮아? 이렇게 처리하면 돼. 마이너스 처리 못하는 애들 가끔씩 있던데. 아니 마이너스 처리를 가끔씩 못하는 애들 있어.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니 따로따로 하라고. 마이너스 1에 R제곱 Y에 R제곱 하면 계산이 조금 심플해. 그냥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앞으로 보내면 개수 역할로 하겠지. 오 컴비네이션 R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2에 R제곱이라고 쓰고 X 뒤로 와. 5-R제곱 Y에 R제곱 이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더 보이시고 X에다가 아니 R에다가 3 넣으면은 X제곱 될 거고 R에다 3 넣으면 Y3제곱 될 거고 R에다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 될 거고 R에다 3 넣었으니까 10 될 거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80이요 이러면 돼. 마이너스 처리하는 것도 살짝 설명했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 이러지 말고 이거 4점짜리로 나왔던 적도 되게 많아. 알았죠? X세제곱의 개수가 15
이거 수능으로 가면 4점짜리도 된다고요. 쉬운 4점. 가자. Are you ready? 이거 딱 보고 이항정리 문제네. 이런 생각 안 들면 공부 다시 하셔야 되고. 이거 대놓고 난 이항정리야 이러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N제곱 컨비네이션 R, O제곱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고 앞에 거 쓰신 다음에 뒤에 거 쓰고 자 R제곱 뒤에다 올리고 띵띵 5 빼기 R 이렇게 쓰시면 이게 1반항이야 이제. 파랑색 박스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제 이 다음에 조금 저주가 펼쳐지는데 R에다가 선생님 2 넣으면 되겠네. 이러면 큰일 나. 이건 R에다 2 넣으면 안 된다. 왜? 여기 아직 X가 숨어있거든. 맞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걸 잘 봐. 정리하겠습니다. O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쓸 거고 X에 O 마이너스 R제곱은 그대로 될 건데 자 얘를 쓰면은 A의 R제곱 곱하기 X분의 1의 R제곱 아까 전에 마이너스 처리한 느낌이랑 똑같이 간 거예요. 이 의미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이렇게 밑줄 치네로 처리한 겁니다. 도와줘. 지수법칙 잘하잖아 여러분들 나보다. 됐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할 거예요. 역수를 취할 건데 O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쓸 거고 X의 O 마이너스 R제곱이 될 거고 A의 R제곱에 얘 역수 취하면 X의 그렇지.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R 이렇게 될 거야. 내가 핑크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지금 처리한 거예요. 되게 천천히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저 처리하면 되는데 O 컨비네이션 R X의 O 마이너스 R제곱 A의 R제곱 윽 X의 마이너스 R제곱 그럼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뭐 해라? 더하여라 기 때문에 밑이 똑같은 X끼리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O 마이너스 2R 이렇게 될 거고 A의 R제곱 이렇게 됩니다.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해라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해라 곱하기는 그래갖고 뭐야 X 세제곱의 개수가 15래 그러면 세제곱 나오면 아래다 뭐 넣어야 돼? 1 그렇죠. 아래다 1을 대입해요. 아래다 1을 대입해 보면은 O 컨비네이션 1 곱하기 X의 세제곱 A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OA가 개수거든? OA가 개수인데 OA가 개수인데 OA가 개수인데 얘가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A야 넌 3이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A 3이다. 3으로 바꿔치기 할게요. A 3이다. A 3이구나. A 3이구나.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건 x 세제곱분의 1의 개수니까 이 x 세제곱분의 1을 지수법칙으로 이쁘장하게 표현하면 몇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야 이거 초특급 계산 어려운데 이거 아래 몇 넣어야 돼? 4. 그죠? 그럼 R은 4 넣어. 그럼 R을 4를 대입하면은 뿅 대입하면 O 컨비네이션 4 될 거고 X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3. 야 이거 A R제곱 어디 갔어? A R제곱 어디 갔어? R에다 뭐 넣었죠? 4. 깜짝 놀랐다. A R제곱. A R제곱. 너 어디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딱 써. 됐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5. 3의 4제곱 몇이에요? 81 곱하기 X세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의 개수는 얘가 되겠네. 5, 8에 45, 1은 5. 이게 두 개가 곱해진 꼴이 나오잖아? 잠깐만 도와줘봐. 두 개가 곱해진 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다섯 제곱 개수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걸 다 전개 다시 하면은 너무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두 개가 곱해진 꼴이 나오면은 상수 5차 1차 4차 2차 3차 뭐야 3차 2차 지금 하면 이 차례 틀리고 말지. 4차 너무 많잖아. 1차 그래도 해야지. 맞추고 싶으면 5차 상수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개수들 딱딱딱딱딱딱 다 더한 구한 다음에 더하면 답이야. 이해하시죠? 그게 오차식의 개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잖아? 그럼 마음을 다시 되돌려 먹어야 돼. 웬만해선 3개, 4개 정도에서 끝나야 정상인데 너무 많잖아. 그럼 뭔가 조금 더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게 있겠네? 라고 했더니만 천만다행인 게 대놓고 그냥 얘가 무슨 제곱이 아니고 1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더 심플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되냐면은 X세제곱이랑
그냥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 누가? 이 뒷덩어리가. 그럼 x5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서 몇 차씩 찾으면 되겠어? 2차씩 찾으면 되겠지. 그죠? 2창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x제곱이랑 얘랑 만나면은 띵 이러면서 될 거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줘. 이런 식으로 해. 이거 찾으면 되잖아. 별이 5제곱의 개수잖아. 이거 또는 x분의 2랑 만난다고 친다면, 이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디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선 x6제곱 찾으면 달님 5제곱의 개수 나올 거 아니야. 너무 심플하잖아 이건. 응? 만약에 앞에 거에도 차수가 있었어. 다른 차수가 있었으면은 m제곱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런 식으로 나눠야 돼. 파란색처럼. 그럼 선생님 끝난 거네요. 오, 끝났지 뭐. 또 계산 연습 열심히 하면 되지. 뒷덩어리에 1반항을 구하겠습니다. 뒷덩어리에 1반항, 뒷덩어리 여기로 와 라고 해가지고 2 더하기 x의 제곱에 n제곱 이거의 1반항을 구해보면 n제곱 콤비네이션 r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에는 r제곱 올리시고 앞에 거에는 n 빼기 r 항상 이렇게 써.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리 바꾸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하시라고요. 정리합니다. 어? n제곱 맞아. n제곱 n제곱 콤비네이션 r에 2에 n-r제곱에 x에 2r제곱 여기까지가 1반항이요. 그죠? 그럼 위에 거 구하고 싶어. 얘 구하고 싶어. 아래다 뭐 넣어야 돼? 1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아래다 1을 넣어요. 알아. 1이 좀 빠져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n! n 콤비네이션 1은 n이니까 1 넣으면 2에 n-1제곱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요 놈이가 별이네. 맞아요? 그래서 좀만 계산을 해주면 뭐야 x의 세제곱이야? 그냥 이게 별이야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은 x세제곱 곱하기 너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요 n 곱하기 2의 n-1제곱 x의 5제곱이 나올 테니까 너가 개수야. 두 번째 아래다 뭐를 넣을 거예요? 6 나오려면 3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3을 넣어. 알아. 3이 들어가라. 그리고 3을 넣어서 여기다 써줄게. 여기다 써야지. 3. 그러면 n 콤비네이션 3. 아래다 3 넣었어요. 2에다 n-3제곱. x의 6제곱일 텐데 너랑 만날 거야. x분의 2. 그래서 x분의 2가 여기 이렇게 탕.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은 n 콤비네이션 3에 2에 n-2제곱 곱하기 x의 5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x의 5제곱에 2가 하나 있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해라. n-2제곱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게 개수잖아. 니네 둘이 더한 게 5제곱의 개수야. 니네 둘이 더한 게 5제곱의 개수야. 곱하면 망할 거 느낌 오시죠? 이쪽 항 이쪽 항이 나와갖고 동량 처리하면 더해야지.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할게요. 개수는 n 곱하기 2에 n-1제곱 더하기 n 콤비네이션 3에 곱하기 2에 n-2제곱 이게 개수야. 얘를 an이라고 하지. an. 얘 an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an. 그때 이게 1000 이하가 되는 n값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온 거야. 납득은 하시죠? 괜찮죠? 그럼 이제 n에다 막 넣으면 되는데 이거 식 좀 정리 좀 합시다. 뭐 보기 있는 답 아무거나 넣어서 운 좋게 걸리면 되긴 하겠지만 식 정리하는 것도 배웁시다. 낮은 지수로 묶는다. 2의 n-2제곱이 낮아. 그래갖고 이거 식을 정리하면 2의 n-2제곱 2n 이렇게 전개하면 너 n 더하기 n 콤비네이션 3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게 1000보다 작아지고 싶어요야.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2n에다가 더하기 n n-1
n-2, 3, 2, 1 이렇게 될 거야. 맞습니까? 6 곱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66이 아니죠. 양변에 6을 곱했다고 치면은 여긴 6 곱하면 안 되고 안쪽에만 6 곱해야 되겠지. 안쪽에만 6 곱해야 되겠죠. 안쪽에만 6 곱해야 돼. 그래서 2에 n-2제곱에 6을 곱하면 12n, 6을 곱하면 사라져. 빼기 1. 6을 곱했으니까 6000. 이제 이거 찾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n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정리된 식으로 이쁘장하게 찾으면 되죠. 이거 정리되니 뭐? n으로 묶으면은, n으로 묶어도 이쁘진 않은데? 그냥 이따 냅두자. 되겠죠? 이제 n에다 뭐 넣어야 돼? 몇 정도 되면은 6천이 나올까? 우선은 지금 그거보다 작도록 한 n의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그 근방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한 10 정도 넣어보세요. n에다가 10. 이거 어차피 대입해서 시행착오를 해야 돼. 그럼 2의 8제곱, 2의 8제곱에 곱하기 10 정도 넣으면 몇이야? 120. 더하기 10 넣으면 10, 9, 8. 8, 9, 72, 720 이렇게 되겠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괜찮아요? 둘이 더하면 몇이야? 840. 거기에 2의 8제곱은 몇이야? 250.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죠? 너무 크죠? 그러면 숫자 확 줄여. n에 몇으로 줄여봐. 같이 도와줘. n에 몇 정도 더 볼까? 8? 몇 넣어 몇? 8. 8 넣어볼게. 8 넣으면 2에 6제곱. 8 넣으면은 8, 26, 8, 1은 8. 96. 더하기 8, 7,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6, 7에 42. 8 곱하면 8, 2, 16. 8, 4, 32. 336.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2에 6제곱이 몇 정도 돼요? 64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2, 0, 3, 4. 이렇게 될 거예요. 야, 이것도 너무 큰데? 그죠? 너무 크니? 몇 넣어야 돼, 도대체? 최대값. 잠깐, 6, 4, 24. 너무 커지잖아, 이거. 공 하나 더 붙으니까. n에 6. 보기에 몇 붙어 있어? 보기에 있는 거 다 넣긴 했네. n에 6을 넣을게요. n에 6을 넣으면은 2에 몇 넣어봐. 6을 한번 넣으면은 2에 4제곱 곱하기 6, 22, 6, 1은 6, 72, 6, 5, 4. 그럼 6, 5, 30에 4 곱한 거니까 1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면 몇입니까? 192. 192 곱하기 16. 이거 좀 괜찮은데? 16을 곱해보면은 6, 22. 6, 9, 54. 6, 1은 6. 몇이야? 1, 1. 1, 2, 2. 1, 9, 9. 1, 1, 1. 이렇게 돼요. 그쵸? 맞죠? 그러면 2. 얘 7. 0. 3070이다. 그죠? 3070인데 내가 얘는 하나만 더 올렸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3070인데 n을 7로 올리잖아? 그럼 여기다 2 하나 곱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 2 곱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6000이 넘어가지. 그래갖고 n의 최대값은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